그 맛이 어떨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. 진짜 맛있어요. 아 진짜 맛있어요? 네. 어, 좀 맵진 않아요? 안 매워요.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그래요? 다른 집들 판보다 훨씬 빨리 구워져서 급한 사람들이 오셔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급한이 달라요? 빨리 돼가지고 쭈꾸미가 그냥 멍때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쭈꾸미 좀 탔거든요. 아 진짜요? 네, 그만큼 이제 빨리 있는 거 보고 뭐가 다른 거 보다 좀 다르다고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조리되는 속도도 남다르다는 이 식당. 그 비법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프라이팬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아 이거 평범하지 않은데? 네. 저희도 예전에 썼던 거기도 하지만 이제 소뚜껑 모양으로 돼서 예열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이제 좀 가벼운 걸 찾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의 프라이팬을 찾게 되었습니다. 시간을 단축해 주꾸미가 질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요. 비교 안 해볼 수가 없겠지요. 사장님의 말대로 지금의 불판에서 달걀이 두 배 이상이나 더 빨리 익었습니다. 어, 얘는 이제서야. 이 프라이팬 하나가 주꾸미의 식감까지 좌우한다니 중요할 수밖에요. 이거 먹고 싶다. 항상 땡기긴 하는데 동네도 막 공원 갔다가 오거나 뭐 하면은 여자친구랑 항상 많이 오는 편입니다. 매콤한 맛이 아직은 자극적인 어린이의 입맛과 색다름을 추구하는 어른들의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았다. 매일 한정으로만 판매된다는 바다 주꾸미와 육지 한우의 만남. 아니 주꾸미도 모자라서 그 맛이 또 뭐래요? 저도 궁금한데요.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어, 그냥 바로. 아니야, 더 익히지 마. 먹어. 드세요, 드세요. 이제. 아이고. 아이고. 머스타드. 벌판에 있던 소가 네. 뛰어와서 제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맛이에요. 아, 무서운데? 그건 무서워. 저 맛을 보셔도 이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. 예. 이게 먹어보니까 입에서 이렇게 잘 조합이 되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주꾸미 집에서 파는 한우라니 이 매운맛이 버거운 손님들을 위해 개발했다는데요. 직접 경매를 받아온다는 품질 좋은 한우 등심. 곧장 신문지로 꼼꼼히 감싼 뒤 어디 또 보내세요? 까지 씌워줍니다. 바로 파는 거 아니에요? 아무래도 이제 그냥 놔두다 보면 이제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좀 더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즙을 못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. 이중으로 감싼 이 한우 등심은 영상 3도에서 무려 3주 동안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. 맛있는 한우 요리 집에서도 도전해보세요. 높은 온도에 겉만 살짝 익혀준 뒤 일정한 크기로 썰어만 주면 이 집에 떠오르는 신흥강자 한우 숙성 등심입니다. 전 바로 먹고 싶은데 뭐 먹어도 돼요. 예술이다, 예술이야. 취향에 따라 하루에 한 번 더 구워 먹는 것이 별미라면 별미. 아, 늦었어. 늦었어. 아, 조금 먼저 뒤집었어요. 피디님이 늦었다고. 바다의 쫄깃함과 들판의 담백함을 한 번에. 아우. 한우랑 아주 조합이 아주 절묘해가지고 진짜 맛있네요. 쭈꾸미도 먹고 한우도 먹고 화룡점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멈출 수 없다는 매콤한 맛의 열정 쭈꾸미 식당이었습니다. 행복 뭐 별게 있겠습니까. 문득 생각나는 그 맛을 찾아 밥상 앞에 앉았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거지요. 오늘 그 행복을 누리러 송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. 가고 싶네요 송도.